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게야. 아, 그것이 정치적 경륜이지. 하루간 뭘 닫고 쳐들어와 남의 백성 채 죽이는 게 정치적 갱륜이가. 아, 즉위 초기에 정권 장악하고 국론 통일하려면 다들 하는 거 아니요? 태야성에서 내 딸내미 죽이 삔 거 벌써 잊어삐나. 누구 신라 시벌 놈들 554년 옥천 땅에서 우리 고조할아버지 성왕을 죽여서 어디다 묻었어? 지난 100년 동안 너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전쟁하면서 있었던 일 한번 시물해볼까? 이 강력함은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존재대. 주카! 这次真的介入是看你们太放肆了真要来个明白。 아, 뭘 깔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란께? 朝规问题 朝规是若小国对我大唐表示顺应你白姬为何四统高句丽而阻挡新落的朝规吗？ 高句丽不听从我大唐的全族，信见千里长城，而引起邻国的紧张局势。 너네 성을 쌓았던 까 부수건 너네 무슨 상관이야? 한번 해보자 이기야. 저놈이 감히 황제에게 뭐이어들에? 住口！今天真要宣布高句丽和拜祭是危害天下之序之，罪恶之首。하며 젊어들은 저거 악의 축정도가 아니라 악의 덩어리라 커이. 그로부터 6년 후 으라! 산동성을 출발한 당나라배들이 시방 인천 앞바다 동굴들에 밭을 내려을 했으라. 당나라배가 저항하니 2,858척이고 배 한 척당 대충 70명씩 타고 있으니까 군사 쪽수가 무려 허벌나게 많다께요. 당군의 지휘관은 그렇게 허벌나게 많은 당나라 대군이 한반도로 넘어오고 백제는 공격 대상을 놓고 서전을 버린다. 자, 여가 고구려 평양성, 여가 우리 섬이성. 그러니 말이오, 배를 댄 인천 앞바다가 떡하니 중간이란께? 그러면 시방 목표가 고구려요? 아님 백제요? 백제를 지려면 이짝 기벌포에 배를 대지. 열쳤다고 인천 앞바다에 배를 댄단가? 그리고 그때 저기 그 시기 그게 있잖아요. 아야, 아거야, 아거야. 보호하다 전쟁 끝나버렸다 이놈아. 그 시기 이 있잖아요. 신라군들이? 이? 야, 그 신라군들이 아 있잖아요. 아 있기는 무엇이 있어? 남한강 쪽으로 올라간다고 이? 야, 들었지? 여기가 남한강이요. 이 길로 쭉 올라간다잖아. 당나라와 신라가 서륙협강으로. 목표가 고구려의 백제요. 그렇게 나당연합군이 어디 공격할지 몰라 불안했던 의자왕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신라 주둔지로 첩사들을 보낸다. 마지막으로 입 한번 풀어볼자. 그래 볼자.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대예. 은재예. 뭔데 자식. 뭔데. 가시나 가시나. 신라 말 칭하기 어렵다. 마시마. 벌써 남한강 2층이다. 어디까지 간다 카는겨. 안락하지 마소. 내가 그거 물어봤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간만에 고구려를 칠락하나 보지예. 야 일마, 우리가 고구려랑 백제랑 그 뭔 상관이고? 어? 언제 글마들이 요자로 갈까요? 하고 허락받고 가잖아. 하여튼간에 그 백제는 아닌 거 확실하지예. 안 그렇겠습니까? 백제를 칠락하면 타년 지나서 왕산벌까지 가면 직방인데 아 골피 따고 이까지 기어 올라오겠는겨. 아이고 뭔디 지뢰가 바삭하네야. 어대지? 야, 올라뜨고 다 아는 얘기 아닌겨. 난 몰랐는데?
아이 뭐 그 백제 땅 길 좀 아는 게 그 뭐가 잘못됐는겨? 누가 뭐라 캐스야? 갈 일도 없는 길을 빠삭하게 하니까 그러는 기지. 괜히 흥분하고 지랄이네. 뭐라 카노 지금? 나 흥분한 적 없다. 야가 이제 말을 확 나삐네. 와이 시끄럽노? 사업 났나? 어? 산 났나? 이마이 뭐? 어? 뭐? 뭐? 우리는 그 다 같이 피를 나눈 전우 아이가 전우자. 전우, 전우. 그 괜히 전우끼리 평가라고 그러면 쫙 거시기 해볼제. 안 그런가? 그러제. 안 그러면 전우가 아니란 게. 쪼까? 그 시기? 그러제. 우리 첩자 아닌데. 첩자 아니다. 결국 정체가 들뚱나. 개맛도 맞는다. 대장군님 드십니다. 대장군. 드디어 소정바위가 13만 대군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가래. 아, 네. 대장만보에 영접할라 했는데 아무래도 와요. 얼랑은 보냈다고 뭐라 갈 것 같아서. 매저가 불렀으니 부른 사람이 갔어. 아, 때가 삑삑대지만 가라면 가거라 좀. 황제가 전쟁 끝나면 대동강이 남은 내게 준다 했다. 조정바위가 딴소리 못하게 그렇단디 해라. 못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다 맞아 니 거네. 근데 대장군, 네 말투 좀 가려하면 안 되나? 예? 예, 우리 신라는 다 좋은데 이 우아리 없는 말투는 이거 싹 뜯어 고쳐피야 안 돼. 어때? 그 기울이 좀 더이가 얼마나 살갑고 좋노? 안 그러나? 출발하거라. 이렇게 왕가 위아래는 없지만 참 살갑 말투로 토킹 어바웃 후 김효신은 나당연합군 총사령관인 소정방을 만나러 간다. 외삼촌, 대장군 잘 지냈는겨? 임마, 니마 대군 끌고 오느라고 욕받다. 흔히 말 마소. 아버지 3년, 내가 3년 공들였다이가. 이 소정방이 골 때린디. 대장군한테 성질 좀 죽이라 캐라. 어디 내 말 듣드나?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쳐먹는데. 진용신, 你 今年 多大了? 몇 살 먹었노? 알 거 없다 캐라. 不关你的事. 传达作战命令, 작전 명령을 하더란다. 그렇게 고지고대로 통역을 내 기분이 상한 소정방은 김유신의 길을 꺾어놓으려고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이 전쟁의 본질인 당부는 백길로 쭉 이렇게 내려와갖고 여기 기벌포 하구에 상륙한다. 신라는 남한강 이천에서 요 요리로 쭉 이렇게 쭉 내려와갖고 백제의 사비성 앞에서 당군과 합류한다. 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날짜인데 7월 12일까지 온다. 너희는 바다로 뱃놀이 가득히 가고 우리는 땅으로 백제군들하고 싸워가며 13만이나 되는 너그 놈들 처먹을 살을 그날까지 대놨고 너가 살배달 꾸이가. 怕是我不能来. 减少一天. 7월 11일까지 온다. 소정방이 네 지금 장난하나? 택도 없다. 怕是我不能来. 再减少一天. 7월 10일까지 온나? 뭐라고? 이 자식이 정말! 왜이럽니까? 我们没有补给部队, 只来了作战兵力. 这次作战, 是金春秋恳请皇帝做的决定. 马上传给金春秋, 就这么返回船回去.
소동방은 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김인문은 소동방의 말을 아주 깔끔하게 통역을 한대. 배돌려 그냥 갈까? 와보는데 통역 다 했구만. 남한강의 신라군이 시방 탄열로 남아오고 있단게요. 당나라 대선단이 기월보를 향해 남진하고 있단게요. 오메 아 고구려가 아니라 우리 백제네. 백제요. 인간들 야구 듣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단게. 그때는 얼마 전에 죽은 제갈동맹 대가리도 나같이 생각했을까요? 자고로 우리 백제는 말이오 탄현하고 기불포만 막으면 된다고 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왕자들은 사비성을 방어할 테니까 너희 중신들은 그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둘로 쪼개갖고 탄현하고 기불포를 막어. 알아들었지? 어? 왕이라고 해준 건 쥐뿔도 없음세. 툭하면 군사를 내라 말아야지. 예, 명하고 필요 없으니까 다 꺼져! 꺼지라면 꺼져야지. 꺼지세. 그렇게 중신들은 꺼지라고 해 꺼져버리고 개백이 불러라. 의장은 믿는 구석인 개백을 부른다. 개백아, 야,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그리고 개백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떠넘긴대.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집으로 간 개백은 죽을 각오로 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 병사들의 투쟁심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수조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결국 힘든 결정을 한다.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그거 마시고 먼저 가소.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 내 칼에 죽을게요. 나는 우다 이러고 사람 풀어준 죄고 아침밥도 안 먹고 왔는데 이봐 개백이 말로 해 말로. 시방 내 손에 뒤질래. 두 당 군사 500씩 내놓을래. 죽게 응? 무슨 단계? 저 말로 해 말로. 응? 그렇게 중신을 사병까지 빼앗은 개백은 자기처럼 죽을 각오를 할 결세대를 만든다. 너 나랑 몇 년 됐어? 한 20년 됐는데요. 너는? 18년 되었습니다. 넌? 그것은 못 올라 그런데요? 넌 빠진다, 시시! 음해! 아니, 나가 야! 아니, 야라! 엄마! 지는 14년 8개월하고 3일 됐으라! 그동안 안 죽고 살아있느라 수고했다. 조카했다, 이 자리에 다시 모일 땐 아예 갑옷을 꼬매 입고 와보러라! 우리는 거시기 하기 전엔 절대로 갑옷을 벗을 수가 없다. 알겠는가? 야! 너 나랑 몇 년 됐어? 10년 되었구만이라. 넌? 맞다. 야, 장군 그것은 못 하려고. 넌 빠져버려라, 실세! 어메, 장군. 한참 됐는데요? 5천 결사대의 핵심은 그들이야! 중신놈들이 모아둔 모합지졸은 쓰나 말한께! 우린 황산벌로 출정한다! 그리고 갑옷은! 에이, 자넨 어디다 왔는가? 놀다 왔지라. 손자 병법에는 말이여 지킨 쪽 군사가 10분질만 돼야도 이길 수 있다고 했어. 첫짝 5만, 2짝 5천, 5만 대 5천. 간단한 산수 아니여? 우리는 명색이 결사대여! 아, 결사대가 일당식도 못해요! 아그들에게 단단히 일러라.
죽기 전에 신라놈들 열놈 죽였는가? 나한테 확인받고 뒤지라고! 알겠는가? 야! 아,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 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야! 그러니까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야! 그래, 뭐 좀 건진나? 개배기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배기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 카노 문제자스 쪽은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 카노 말은 없더라.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배기가 근게 이번 여고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꺼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슈바 도대체 뭐고 거시기 머시기 머시기 거시기. 야 아마드관 니 한 풀어봐라. 도별 보시겠습니다. 마 개배기가 한 말 중에는 총 네 번의 거시기와 한 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마 우리의 작전은 응?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마 잘한다.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꺼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마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예 암호의 덕 20년에 이런 고난도 모는 포도뜻도 못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은 절대 못한다 카이. 뭐라고 해독관? 네 내일까지 못 품으면 내 손에 뒤진대이. 그렇게 거시기 정체를 모른 채 총공격을 할 수 없었던 김유 씨는 백제군과 먼저 신경전을 벌이라고 명령한다. 야, 문득 이 새끼들 밥 많이 처먹었나? 처먹었어! 안 붙자! 아야, 아야, 자신 있으면 너희들이 와봐, 야. 와보라고! 그래, 신라 잡갓들 어디 한판 붙어불자! 껍질 확 뺏기갖고 도구를 왔지냐 불라 속봉을 나빠라 이 새끼야. 눈깔이 멍물은 쩍 빨아뿌려. 그게 신라 병사들은 말은 못 알아들어도 만국 공통으로 누구나 알아챙기는 쌍욕을 하고 저 인정하는 것좀 보라 이렇게 이래갔다. 저그 남쪽 보성 벌교 애들로 준비시켜라. 백제군도 맞불 작전으로 악명 높은 벌교 쌍욕 부대를 소환한다. 님이랄, 님이랄 시부랄, 님이랄 시부랄 육시랄. 쫄깍대 새끼야, 내네 니 가고했다마. 뭘 구다바 이 시발놈들아, 눈깔을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시발놈들아. 시발, 시발. 오늘 대각방에 깃발을 팍고 잡으러 그러면 시뻘건 선지하고 세화용 골서들이 음여 좋은 거 함치러 푸바박 튀어볼 것이야 시발놈들아. 시발, 시발.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어 이 시발놈들아. 시발, 시발놈아. 시발, 시발놈아. 똥물에 튀겨질 시발놈들아. 시발, 시발. 김추천은 개하고부터. 특히 벌교 쌍욕 부대는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하고. 시발놈들아. 한욕한다고 까죽된 신라 병사들은 실신을 한다. 젤바들 얼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몸에 씹을 극하고 나오자 하는 놈들 아이가. 传达对领土分割的皇帝的圣旨。战争结束后，百济的领土归新罗。好么好么。但是，
如果我新罗军的粮食和补给品不能在7月10号之前到达，那么百济的领土就归我们唐朝处理。明天就是7月10号拿太古破。그렇다면시방우리가내일거정어쩌거런막아불면장군님오라가보내셨구만이안아조심스럽게읽어봐라야개배가거기서거시기하느라얼마나고생하냐이시방김유신이가당나라군대에식량하고보급품을죄다나르고있는데7월10일가정사비성앞에도착못하면당나라13만대군은손가락빨고있어야전후처리문제처리어문제그건죄다그소정방이가알아서거시기한다네개배가네가거그황산벌에서하루이틀만더거시기해불면나가소정방이랑쇼보를한번쳐보겠는디알아먹었지응미치겠네진짜내일이요내일7월10일이내일인데어쩔겨지금총공격해야한다니까요그렇게똥줄이탄태자는총공격하자말하고총공격지금할까전군공격김유신장군은생쪼를합니다공격해라전군총공격해라공격해라공격아총공격안하네전쟁의말이다절차가있는법이다절차따지다가여기황산벌에서늙어죽을겨너는모른다전쟁이뭔지지금총공격하모그건뭘살이야개배기지처자식죽이고나온거보래걔는그거한방으로병사들도끼를확올려뿐거아이가우리도집이가처자식다죽이삐고가예그러면총공격할겨가만히있어봐라진골천전아개배기한테장기한판투작해라그렇게여러모로머릿속에복잡한김유신은심리전도할겸개백과장기를둔다네올줄알았대우리땅인게인천앞바다에당나라배떴을때이전쟁은이미끝난기라괜한희생자만낸다그만개를열거라전쟁쪽수로하는가신소리그만하고다음순화둬너는전쟁은알아도정치는머린데너는정치를잘아는장군님께쌀배달다니는구마와이리덥노안덥나너그갑옷좀벗그래땀띠난데아거시기하기전엔절대못벗지야아니이사람이정말벗는내가답답해서안걸라좀벗거라거시기하고벗는거나벗고나서거시기하는거나아따이영감겁나게답답하네아뒤지기전까지는절대로옷을안벗는다니까뭐보여줄까자봐나만꼬매본것이아니고우린모두다거시기해버렸어그렇게김유신은거시기와머시기정체를알게됐고다음날너그둘다
아들이 화랑이지. 병사들은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법까지 고심한 후 그 방법을 희야 장수들에게 알려준다. 네 먹고. 네, 아버지 아들 아인교. 우리가 백제 결사들을 뚫으려카면 병사들의 사기가 제일로 중요하대. 하모. 사기를 올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대. 하모. 그것도 고위층이 죽어야 한대. 아버지가 죽을락합니까? 사나입니다. 어데 이 애비는 죽을락해도 늙은 놈은 죽어봐야 약발이 안 맥힌다 카네. 그럼 누가 죽으면 약발이 받는데? 네. 네는 김유신의 조카이자 사위대. 봐라 봐라. 가늘고 길게 산 인간치고 역사 이름 남는 사람이 있더나. 아버지, 나는 길게 살고 싶다. 길게? 네 오늘 폼나게 죽으면 네 천년을 산대. 금일 보러 붕어여시 님전 못해. 마 화랑도 세소곡에 그거 다 개소리다.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면 끝! 니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기라. 아버지, 지금 누가 시켜가 이라는 거 알지? 아모, 시상에 누가 시킨다고. 지 새끼 디지라고 등떠미 레비가 어디 있겠나? 아버지, 이거 진짜 개죽음 알지? 장난하나? 니는 뜬데이, 뜬데이, 반드시 근데 네 못 뜨면 네가 내 애비다. 응? 응. 그게 관창 애비가 관창을 설정하는 것 때. 응? 김웅순이 좀 뭔데 이 새끼 선수 처분해. 가늘고 길게 살고 싶었던 방울이 아버지 설득에 넘어가 백제군 진영으로 달려간다. 난 신라의 화랑 반굴이 돼. 뭔 굴? 혼자네. 어린 놈의 새끼 식전부터 연병을 하네. 난 신라의 3대 등급 대장군인 김유신의 조카이다 사위이며 김유신의 아우이신 김웅순 장군의 아들인 신라의 화랑 누구 아들이라 앞바닥을 하얗게 차발라갖고. 아가! 울지 말고 살살 얘기를 해봐. 근데 의심나는 점 조카면 조카고 사위면 사위제. 족하면서 사위는 어느 나라 개족부역이여. 개백이 나오라 캐라. 네 주둥아리에서 나 존댓말 나오라 캐라. 개백이가 네 친구가. 아. 그럼 개백이가 네 친구요? 에이. 어머머. 이렇게 방구름 죽고 김유신은 몸이 일기해 보인 신 특수 부대원들을 만났네. 야, 졌다. 회장 오셨대. 너거가 날만 고지 뭐 삭신이 수신 놈들 맞나? 예. 좀 수신아, 수신아. 아이고, 좀에 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는요. 아까 전부터. 막 수식이 시작했구마요. 그러니까네 지금 그 태가는 한 오후쯤 되면 비가 오겠심도. 하모. 확실하지? 예. 개백이 나오라. 나는 신라대왕 김춘추의 사위인 관찰이다. 관찰대. 얼굴 허해가지고. 그래. 곱창아, 뭐 들라고 왔냐? 관창이라는데요. 개백이 너라까! 미간방에 숨어있지 말고 바짝 나온다! 저놈은 절대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 상냥군 해물죠! 그냥 좀! 저씨! 덤벼! 저야! 잡아!
가자. 이놈을 내버려라. 보내줄 거면서 뭐 하려고 잡으라고 그 새끼야. 아니,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야. 진짜 오지 마라. 야, 이 새끼들아. 집에까지 먹어야. 쨍쨍. 새끼야, 너 이래서 못 가다. 잘 가자. 네가 화랑이가. 네가 화랑이냐고. 으이씨. 아버지가 한번 가봐라. 그 마들이 찌기락해도 안 죽이는데 우연하고 죽지도 못하고 온 게 뭐라고? 알았다카. 가서 각대지 법을 딸 거 아닌겨. 내 다시 간대. 그게 간장은 다시 죽으러 갔고. 야! 야! 확실히 죽기 위해 개백을 자극한다. 개백이 전화를 받나? 겨울 날라거는 저자식을 죽여라! 에이! 네 저자식 죽으니까 속이 불안하나? 에이? 그럼 나는 왕 죽이노? 에이? 쓰레기! 가만히 좀 있어요! 이놈아, 누구나 듣고 왔냐? 쓰레기! 관창이라 했냐? 아야, 니 몇 살이야? 물만큼 못다 와! 시방 누가 시켜서 이러는가? 니는 누가 시켜가 니 가족을 몰살시키는가 없지? 에! 관창은 개백의 아픈 곳을 후벼파고 이미 죽기를 작정한 관창의 굳은 의지를 본 개백은 목을 쳐라! 결단을 내린다. 화랑들을 계속 보내라. 형님, 님 미친나? 그래, 미친다. 자식 죽으라고 내보낸 니는 안 미친나? 제 식구들 쳐 죽이고 나온 개백이든 제정신이가 다 미친 기야. 미쳐야 하는 기야. 전쟁은 미친놈들 짓인 기야! 화랑들을 계속 보내! 꽃은 허리할 때 저녁이야! 뭐 하는 거야, 시방? 쪽수만 타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시방? 그저 얼마든지 와보더라고. 싸움은 이제부터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동안 거시기 한 거 말짱 황이여. 오늘만 끝까정 버텨볼자. 저도 한 방 크게 죽었나? 먹고 힐해야지. 드셔. 아따 천천히 드셔. 참말로 전쟁도 오기 전에 죽겠네. 왜 자꾸만 안 먹으려고요? 있어, 자네나 들어. 나 물이나 주셔. 아야, 나 먹어요. 아, 참말로 네 집 아니네. 어떤 놈? 아이고 무릎팩이야. 아이고 삭실이야. 아이고 팔다리 어깨 허리야. 아이고 저기 장군님요. 한 식경 안에 비 옵니다. 예. 와. 틀림없이 소내기가 도착해 오겠네. 예. 예. 틀림없지. 예. 예. 투석기를 전전 배치시키고 구덩이를 파가 차락을 만들거라. 아이고. 그 따로 전략이 있던 김유신은 차락 덩어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뻐꾸기 병사들에게도 백제군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명령한다. 아, 친다. 와라, 와라, 와라. 그만한들 그 말투가 그게 뭐고? 이런 게 저런 게 만날 그놈의 거시기 뭐시? 거시기가 뭐고? 맞다, 맞다. 걔들은 은큼하대. 속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이 좁은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려면 한쪽은
망해야를 기라. 그래. 밟을 때는 확실하게 밟아야 하는 거거든. 그래야 못 깨겠지. 안 그러면 우리 두고두고 골치 아프대. 그 백제군도 최후의 일전을 준비한다. 자랑선 백제 아가들아, 뭐 달라고 백마의 피를 입술에 바른 것이더냐, 시방. 그것이 바로 죽음의 맹세 아니여? 사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여. 이 지원놈의 인간 시상에 확실한 것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사내가 미련과 변명을 버리고 우리 오늘 여그 황산벌에서 아싸라게 거시게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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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백제군이 필사의 다짐을 다시 한 가운데 천전아, 내가 공기장교를 맡아서 제1군 선봉이 살아. 신라군도 선봉부대에 전리품을 약속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제1군 선봉은 내가 선다. 이번 전쟁을 이기면 백제 땅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시작된 전투. 조준! 발사! 먼저 불화사 발사 백제군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격! 백제군 진영을 달려가는 신라군 선봉군. 기다려라. 뚫려버린 백제군 진영. 하지만 그것은 신라 선봉 부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다. 결국 신라 선봉 부대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비가 내리고 백제군 진영은 더 아비규환이 된다. 장군제! 별거 아닌데요? 지금들이 쪽수만 많으면 뻗던데요? 그리고 그때 신라군은 아비규환인 백제군 진영으로 서로 덩어리를 날려보낸다. 그 백제군은 혈액 덩어리를 맞으면서도 사력을 계속했고, 용서지다 끌려온 신라 선봉부대는 전리품 구경도 못해보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계백은 김유신 계략에 넘어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 계략은 신라 선봉부대를 희생시키는 대신 백제군 갑옷을 벗게 하는 것이었대. 갑옷을 벗지 마라! 나와, 나와! 대단히! 물을 좀 묻혀도 못온가 좀! 갑옷을 벗지 마라! 이길 수가 없단게요! 벗어버려라! 기 같은 놈을 씻어! 죽자! 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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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갑옷까지 벗어던지고 다시 결사 항전을 하는 백제군. 승패를 되돌릴 순 없었다. 시오. 나 같은 놈 이름 알아서 먹었어. 그냥 거시기로 알아두시오. 거시기, 자넨 뭐다다 왔는가? 농사 짓다 왔지라오. 시방 나락이 거진 다 염으로 쓸 것인데 우리 엄니 혼자서 겁나게 고생하게 생겼네.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거시기! 야! 난 자네를 남기고 싶구마. 가게. 가서 자네 언니랑 나락이나 잘 비게. 그렇게 계백은 거시기를 보내주고 전군! 공개! 생애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어야지. 아, 그게 시방 생띠 같은 내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라. 씨만 뿌려놓고 밤낮 갈사마로 싸돌아댕기는 거니 말이여. 인자 와갖고 무엇이 어쭈 어쭈?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 내 칼에 죽을게요. 나아가 시집 와갖고
이날 평생 악밖에 안 남은 년이여. 연병하고. 그라고 인간아. 네가 무엇을 해준겠냐. 무엇을. 응?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아 나라가 처망해버리든가 말든가. 아 그것이 무엇인데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셨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께. 무엇이 어쩌고저쩌.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야. 인간아! 충신이고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참 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계백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승장인 김이 주는 승리의 기쁨보단 애도와 씁쓸함을 느낀다. 또 영화는 우리 거시기 아니요? 살아서 사랑하는 엄니를 만난 거시기의 행복한 모습을 끝으로 보여주며 끝난다. 내 거시기! 내 거시기! 좋았더라.